요한복음 12장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의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다시 한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오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근심이 되시는 거야. 야, 이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참 괴롭다. 아버지요, 이 때가 면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때를 좀 면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면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자신의 심령을 아버지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때를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때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배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뭐든 먹으려고 딱 갔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배고픈 때예요. 예수님이 배고픈 때야. 근데 무화과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근데 갔는데 무화과는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는 뭐 잘못해서 잘못 못해 잘못 안 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어, 잘못하기 뭐가 있어. 때가 아닌데. 무화과는 때가 아닌데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왜 지옥 갑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사람 죽인 것도 없고. 잘못한 거 내가 왜 지옥 가냐?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죄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를 먹으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 무화과 나무랑 예수님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잖아요. 먹으려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어, 상관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장가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나 지금 장가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밭을 샀으니까, 밭에다가 조금, 거름 좀 줘야 돼요. 내가 깐나라게 저 좀 주고 올게요. 그거는 자기 때야, 자기 때. 나는 지금 깐나라게 저지를 줘야 되는 때예요. 나는 지금 결혼해야 돼, 결혼하는 때야, 내가. 땅을 샀으니까 거름을 줘야죠. 소를 샀으니까 소를 테스트해 봐라. 이게 그냥 말 잘 듣는 솜지, 이게 그냥, 이게 망아지 테스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정상 아니 깐나라게 접줘야지 저도 안 줘요? 접줘야죠. 그리고 밭을 샀으면은 밭에 거름을 줘야죠. 그리고 결혼해야죠. 결혼하라고 어떻게 살아요? 결혼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때가 있으니까 놔두고 가서 절름발이 봉사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절름발이 봉사들이 안 바빠. 자기 때가 없어.
상태가. 주여. 무슨 젊은 말이가 무슨 애 저술집입니까? 뭐 봉사가 무슨 소를 테스트합니까? 자기 때가 없는 거야, 자기 때가. 자기의 뜻이 없고 자기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냥 무조건 데리고 오라는 거야. 자기의 때가 없으니까. 자기의 뜻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멘, 아멘.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가 소 테스트하러 갈 거예요? 아니, 트럼프가 여기 온다는데, 트럼프가 온다는데 아마 아무도 뭔가 이러고 있을 거야. 트럼프가 왔다고. 트럼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 때가 어디 있어요? 내 때가. 지어. 내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오셨는데. 그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움직이는 그것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때가 없어요. 그리고 내 뜻이 없어요. 내 뜻이 없고 내 때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에 맞춰버리는 거야. 지어. 장가고 보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애기 저시고 보고 그냥 맞춰버리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만 지내고 따라갈게요. 그러고 이 사람은 뭐 아버지 장사 지낸 때야, 때가.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너는 지금 장사 지낼 때가 아니고 무슨 때라고요? 아버지. 예수님을 때야, 따라가는 때, 때가.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과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때를 좀 면했으면 좋겠어요. 이 때가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굴복시키잖아요.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 때를 왔나이다. 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때에 그냥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여. 이 나귀가 나귀가 주가 쓰시겠다 그랬는데 그 나귀한테 어려워. 나 아직 어리는데요? 때가 아닌데요? 그러면 나귀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어려도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쓰시려고 하잖아요. 쓰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요. 내 때를 포기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살아요. 다 뺏겨치고 자기 때를 따라다니지 말고 다 버리고 자기 때에 따라다니. 자기 때. 나는 지금 놀아야 될 때야. 나는 좀 쉬어야 되는 때야, 지금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없어요. 다 버리고. 나는 지금 쉬어야 되는 때라, 내가 쉬어야 되는 때야. 왜 웃어요, 지금. 지금 때가. 지금 새벽 3시, 4시 반에 일어나서 얼마나 지금 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공간은요, 거의 2,500, 3,000불 가치가 되는 공간이에요. 그냥 주시잖아요. 이거를 왜 주겠어요? 이거를 왜 줘? 그만큼 지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각, 세상에 우리 생킴, 우리 형제님은 셀몬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래요. 셀몬이 우리 성도님은, 야, 새벽까지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중 때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중 때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아멘.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제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금 열차가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속도로. 막 100마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 속도에 맞춰가는 사람만 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못하면 죄송하지만 조금 다음 차를 타세요. 걔네 그냥 대충 엉겨붙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10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대충 엉겨붙으려고 그러면 그 차가 60마일, 50마일로 또 속도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욕심 부리지 마시고 다음 차를 타, 다음 차를. 지혜롭게,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거예요. 괜히 빨리 달려가고 있는 그 차를 내가 같이 타려고 했다가 그 차가 속도 뺏기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저도 지금 나이가 어리지 않지만은 크리스찬 나이가 지금 25년째예요. 25년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야. 새벽 2시 50분에 매일 일어나네. 매일 아, 요즘에 한 번 아니에요. 매일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때라는 거 때가 제가 저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낚시를 해봤죠. 낚시를 했는데 어떤 때는 그냥 하루 종일이라도 고기 한 마리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때가 아니면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갔는데 던지면 올라와. 던지면 그래가지고 바켓을 갖고 왔는데 안 들어가. 고기가 너무 고기가 많아서 바로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안 들어가. 이게 지어. 때 하나님의 때.